오빠도 그냥 퓨마에서 올라왔어요. 민재 오빠랑은 이거는 진짜 어떻게 발견하신 건지 민재 오빠가 맞습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짠. 그리고 트위치랑 유튜브랑 아프리카 필러나 수술, 시술 미국에서 온 거 아니요? 안녕하세요, 복장입니다. 지난번에 Q&A 영상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비공개가 됐잖아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을 내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소중한 시간 내서 기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업로드가 됐고 되게 낮은 영상 퀄리티 등으로 인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실망을 안겨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원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더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던 만큼 오해나 못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충분히 대화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로 겹치는 스케줄이 있어서 서로 만나게 됐고 그날 돌아가는 길에 저랑 호민 오빠 동선이 겹쳐서 호민 오빠가 차로 제 다음 스케줄까지 데려다 주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아버지가 바로 저를 데리러 오셔서 저는 바로 아빠 차로 옮겨 탔고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호민 오빠 차에 지갑을 둔 채로 아빠랑 같이 저는 치료를 하러 갔고 그 지갑을 받기 위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저희가 이제 차가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차가 들이받은 정말 100% 상대방 과실 사고였는데 가해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셔서 굉장히 합의하는 과정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재결합 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 각자 행복하고 잘 되기를 응원해주는 그런 사이입니다. 이제 제 지갑을 호민 오빠가 저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주말에 서울 올라가는 길에 저희 집 근처에 잠깐 들렀다가 갔고요. 저는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 혼자서 사진을 찍었고 호민 오빠도 그냥 즉흥적으로 혼자서 사진을 찍게 됐어요. 근데 즉흥적으로 찍고 바로 오빠는 다음 스케줄로 이동하다 보니까 사진 출력구에서 사진 챙기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지점이 문 닫은 다음에 알게 됐고 아마 가게 사장님께서 사람 사진이다 보니까 함부로 버리시지는 못하고 벽에다가 붙여두신 것 같아요. 저희는 당연히 버려졌을 줄 알고 깜빡 잊고 있었고 그 사진이 발견된 겁니다. 저도 되게 놀랐어요. 아무래도 호민 오빠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많이 바빠서 서울에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빠는 회사 근처에 가서 그냥 공터에서 얘기를 나눴던 거예요. 교통사고나 보험, 치료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몇 번 겪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뒤에서 정말 세게 받으셨거든요. 근데 아직도 합의가 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상우랑 동갑내기 친구다 보니까 계속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10월 중순에도 상우 사무실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호민 오빠도 같은 날에 방문을 하게 돼서 그냥 셋이서 만나게 됐어요. 저는 혼자서 집에서 운전해서 상우네 사무실로 갔고 주차장에서 호민 오빠를 만나서 같이 상우네 사무실로 가서 셋이서 브이로그도 찍었습니다. 안녕. 안녕. 들었어? 퓨마에서 올라왔어. 앞에 아이 아니야? 충격적이게 더 엠포필. 진짜? 응. 다 컨셉이었어? 나만 과몰입했지. 근데 이제 여럿이서 얘기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 호민 오빠랑 제가 한 프레임에 담기는 게 조금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제 촬영 중간부터는 호민 오빠의 양해를 구하고 저랑 상우 둘이서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둘이 나온 거 없는데? 둘이 나온 거 그리고 그때 10월 중순이었는데도 전날에 비가 와서 되게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져서 기온이 0도? 1도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얇은 블라우스 한 장만 입고 있었는데 호민 오빠는 차에 여벌 옷이 더 있다고 해서 자기 옷 입고 가라고 흔쾌히 빌려줘서 저는 호민 오빠 옷을 빌려서 입고 상우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집에 왔고요. 호민 오빠는 상우네 사무실 주차장에서 자차를 타고 그대로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했던 판단이 결코 현명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구독자분들한테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즉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민재 오빠랑은 서울에 이제 오고 나서 같이 밥도 먹고 놀고 잘 만났습니다. 홍대 고깃집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발견하신 건지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 같이 가신 분은 민재 오빠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7월부터 평소였다면은 받지 못할 만한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굉장히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집에만 있고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아예 이성과의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됐어요. 그 뒤로는 서로 잘 살아가다가 최근에 지인들이랑 다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때 민재 오빠도 같이 만나게 됐고 전처럼 되게 스스럼 없이 편하게 대해줘서 지금은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5월은 저한테 격동기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변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된 시기였고 그 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빠짐없이 모두 아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악플이나 비난에 굉장히 무딘 성격이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점점 약해지고 제 자신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Q&A 질문을 받을 때도 실명이 인증되지 않은 플랫폼에서 질문을 받는 게 무서워서 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실명 인증된 분들만 질문할 수 있는 네이버 폼을 활용해서 질문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상처받는 일은 줄일 수 있었지만 옷장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이랑 좀 더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막은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럽스타그램을 하기도 했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그냥 남들만큼 평범하게 연애했고 그 사람과 행복하게 소중하게 보냈던 시간들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주고 격려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조롱이나 비난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 연애에 대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이 될지 뭐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제가 다시 예전처럼 멘탈을 바로잡게 되면은 그때는 구독자분들한테 앞으로의 연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제 연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두렵네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래는 악플에 진짜 무딘 성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잠시 많이 약해진 상태이고 특히 저에 대한 비난은 감수할 수 있지만 제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에 대한 비난이나 괴롭힘 같은 거는 저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직장인이었다면은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났을 때 나만 알고 나만 속상하고 끝낼 수가 있는데 유튜버를 하면서 악플이 달리면은 제 지인들, 가족들이 그거를 다 보게 된다는 사실이 힘들었어요. 근데 또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힘들다는 티를 내는 게 싫어서 일부러 더 센 척하고 괜찮은 척 했어요. 괜찮냐고 진짜 많이들 물어봐 주셨거든요. 근데 그냥 아 괜찮아 다 그렇지 뭐 금방 지나가지 뭐 이러면서 되게 센 척 했었어요.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멘탈이 흔들린다는 거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창피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한테 나의 힘듦을 나눠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사람 안 만나려고 하고 숨고 혼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그냥 저는 늦잠 자느라 친구랑 연락이 안 됐던 건데 친구는 제가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 어쩐 건지 오해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제 가족들한테 막 연락을 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늦잠 자고 있었는데 막 엄마가 아침에 막 비밀번호 치고 저희 집에 들어오신 적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것들 보면은 제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다 보답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힘들 때 주인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반려동물도 우울증이 온다 이 말을 항상 떠올려요. 여우를 진짜 진심으로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여우를 살아있는 동안 여우 살아생전에 항상 행복한 고양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도 우울하지 않고 행복하게 더 힘이 나게 됩니다. 제가 실버 버튼 받은 지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개봉하려고 아직까지 뜯어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리허설도 없이 처음 뜯어보게 됐습니다. 가져올게요. 짠! 짜잔! 제가 커터칼을 잃어버려가지고 집에 식칼밖에 없어서 식칼로 개봉을 하겠습니다. 짜잔! 응? 짜잔! 응? 어? 편지가 들어있네? 오메!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수치를 거리로 환산해볼까요? 구독자 한 명이 1광년이라면 크리에이터님은 은하수를 건넌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터님이 걸어온 특별한 여정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크리에이터님께서는 전 세계에 개성 넘치는 목소리와 스타일을 선보이셨을 뿐 아니라 소중한 관계와 커뮤니티까지 구축하셨습니다. 이에 유튜브는 기쁜 마음으로 크리에이터님의 노고와 놀라운 업적을 기념하는 실버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드립니다. 훌륭한 성과를 달성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기록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크리에이터님의 열정과 노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시청자가 존재합니다. 채널을 찾는 목적이 새로운 정보의 학습이든 그저 즐거움을 찾기 위함이든 완전히 새로운 시청자층이 크리에이터님에게 영감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님이 성장하는 커뮤니티에서 계속 영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죠. 크리에이터님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유튜브도 항상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CEO한테 편지를 받다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걸. 짱이다. 생각보다 크다잉, 글씨가. 대박. 대박. 대박이에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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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실버 버튼을 거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고데기해야겠다. 옆에다 세워놔야지. 짜잔. 여우는 작년 7월에 되게 큰 재래시장 5일장에 고수 씨앗을 사러 갔어요. 고수 씨앗은 웬만한 꽃집에서는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큰 재래시장을 찾아서 봤는데 아무래도 그런 곳은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오신탕, 나비탕 파는 곳들도 있고 바로 옆에서 살아있는 아기 강아지랑 아기 고양이들도 팔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는 여우 하나였고 그날 비가 오고 쌀쌀한 날이었는데 엄청 아파 보이고 애가 막 시름시름 산 건가 어쩐 건가 모를 정도로 킥 쓰러지고 그러길래 걱정돼서 바로 데려왔습니다. 정말 정말 개냥이고 그냥 엄청 순해요. 그리고 사람도 엄청 좋아해요. 저희 집에 손님 올 때마다 아주 반갑게 맞아주고 애교도 부립니다. 여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도 많고 질문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나중에 여우 브이로그도 한번 찍으면서 여우 관련된 썰도 잔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순둥이야? 응? 왜 이렇게 순둥이야? 응? 응? 어? 응? 만세! 만세 만세 부끄러워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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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저는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을 라이브로 진행을 했어요. 컴공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게임 개발에 관심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게임 좋아하면은 게임 방송 해봐라 이런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는 방송 분야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서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 12월 6일에 JLPT 1급 시험을 진짜 만점을 목표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시험 보기 5일 전에 이제 취소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해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안 하던 게임을 다시 시작했고 이왕 게임 하는 거 라이브 켜두고서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트위치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라는 욕심이 있어서 이제 메이플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 되신 분들 방송을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트위치랑 유튜브랑 아프리카 이렇게 세 군데에서 동시 송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나 보다 하고서 이제 저도 바로 동시 송출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게임도 하면서 수다도 떨 수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냥 그 3개월 동안에 시간 나는 날에 메이플 스토리 하면서 게임 방송을 하다가 그냥 저는 게임 하나를 찐득하게 오래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냥 슬럼프가 와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라이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생 초보다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게임 방송을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해본 적은 당연히 더더욱 없고 하니까 기능 같은 거나 그런 거를 하나도 활용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채팅 관리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대부분 직접 공지를 다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그 관리자분이 작성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딱히 욕설이나 성희롱 그런 것도 없이 편안하게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SUV 산타페를 타고 있고요. 애칭도 있어요. 직접 말하려니까 조금 부끄러운데 꽃다페입니다. 되게 큰 차, 높은 차를 좋아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중고로 구매를 했고요. 지인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완전 비흡연자이시고 무사고도 보장된 믿을만한 분이셔서 구매를 했고 제 차는 지금 풀옵션인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인 소감은 옵션은 개인적으로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다음번에 차를 사더라도 풀옵션으로 차를 사는 거를 고려할 것 같아요. 딱 1년 전인 2020년 11월에 이종 보통으로 면허를 땄습니다. 미니쿠퍼에 대한 질문도 꽤 많았는데 그 차는 컨버터블 차량을 친구 통해서 장기 시승했던 차량입니다. 근데 그 미니는 정말 디자인도 마음에 쏙 들고 그 색상도 실물 봤을 때 너무 예쁘고 오픈카인 점도 마음에 들고 경차만의 장점 있잖아요. 골목에서 편하고 주차하기 편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직까지도 제 세컨카로 눈독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제 차에 대한 거나 뭐 What's in my car 이런 것도 기회가 된다면은 영상으로 한번 들고 와볼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면서 말하다 보면 까먹을 것 같아서 적어둔 거를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눈은 제가 날 때부터 쌍꺼풀이 없는 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 무쌍으로 살다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남들 다 해봤던 쌍액, 쌍태 이런 것도 해보면서 눈꺼풀 처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처지지 않게 엄청 조심스럽게 관리를 잘 해줬어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 막대기 있잖아요, 꼬챙이. 그걸로 진짜 엄청 열심히 그려주고 쌍꺼풀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의 눈이 됐습니다. 제가 아빠를 많이 닮은 편인데 저희 아버지도 무쌍으로 태어나셨다가 성인 되시면서 지금 엄청 깊고 진하고 겹 아웃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 해 한 해 갈수록 라인이 짙어지고 있어서 진짜 매일 보는 제 친구도 눈이 왜 이렇게 더 진해졌어? 더 커졌어? 막 이렇게 그래요. 아 그리고 제가 몇 개월 전에 여기 헤어라인에 주사를 놨는데 이마 여기를 리프팅 해주는 그런 주사래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이유가 그걸 하면은 눈이 더 커진대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거를 맞고 쌍꺼풀 라인이 더 두꺼워졌어요. 근데 뭐 이거 주사 효과가 다 떨어지면 다시 얇아지겠죠? 그리고 코는 건들기는 했는데 제가 원래 제 코를 굉장히 좋아했고 딱히 콤플렉스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시기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다 없애버릴 예정입니다. 축소를 하거나 잘라내거나 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치아는 원래도 가지런하긴 했는데 이빨이 이렇게 나 있으면은 뒤에 하나 숨은 덧니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정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딱 1년 동안 교정장치하고 끝냈어요. 굉장히 짧게 했죠. 저한테 라미네이트나 뭐 잇몸 절제술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둘 다 전혀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 없습니다. 치아 미백은 해본 적 있고 최근에도 또 상담을 했는데 제가 치아 미백으로 밝아질 수 있는 지금 최고치 단계래요. 그래서 더 밝아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연 미백으로는. 그래서 더 밝아지고 싶으면은 라미네이트밖에 방법이 없다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밝은 편이라서 더 치아가 어두워 보이는 것 같아서 담배나 커피 전혀 하지도 않는데 이게 좀 스트레스여가지고 미백 치약이나 미백 가글 같은 거 엄청 찾아보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효과 보셨다거나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 있으시면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술 뭐 하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2018년? 19년쯤에 그때 한창 도톰한 입술 필러 많이 맞을 시기여서 저도 궁금해서 호기심에 한번 맞아봤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바로 집에 가자마자 취소 그거 녹이는 거 예약 잡아서 이틀인가 3일 만에 다시 다 녹였는데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아플 수도 있고 그 녹이는 거 막 부작용 있을 수도 있다 하고 막 되게 겁 많이 주셨는데 나는 그거를 필러 맞은 채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 녹이고 그 뒤로는 전혀 건든 적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때 어금니 꽉 깨물고 자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는 방법을 막 찾아봤더니 턱 근육 보톡스를 맞으면은 습관이 고쳐진다고 해가지고 맞아본 적 있는데 음식을 못 씹을 정도로 근육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음식 씹을 때마다 너무 아파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근육들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왔어요. 이거 외에 필러나 수술, 시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얼굴에서 제일 만족하는 부분은 얼굴형입니다. 경락이나 마사지는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이제부터 조금 받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골반이 틀어지고 자세가 삐딱하다 보니까 얼굴도 점점 비대칭이 생기는 것 같아서 받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입 옆에 점은 진짜 아기 때부터 있었는데 나름 매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피부과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거 빼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는 뺐는데 남아있기는 해요. 저 여기에 이마에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뽑을 때 이마 점도 같이 뽑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셔가지고 일단 냅뒀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에 대해서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 시술명, 가격, 그리고 기타 등등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로도 공개해드리지 않을 예정이라서 문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 MBTI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약한 E, 센 N, 약한 F, 센 P. 그래서 할 때마다 ENFP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끔씩은 INFP스럽기도 하고 가끔씩은 ENTP스럽기도 해요. INTP스럽지는 않은 것 같고 ENTP스럽거나 INFP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제 혈액형은 O형이고 저희 가족들도 다 O형입니다. 저는 키 158cm에 몸무게는 41kg입니다. 살찌면은 주로 얼굴에 많이 찌고 빠지면은 얼굴이 바로 헬쓱해지는 편이에요. 키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멈췄고요. 그때 당시에 몸무게가 48kg였고 그때가 인생 최대의 몸무게였어요. 중학교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41kg, 42kg 정도까지 빠졌고 고3 돼서 매점 너무 열심히 가고 계속 앉아있으니까 44, 45 정도까지 쪘다가 22살 돼서 그때 한 38, 39까지 빠졌어요. 그러다가 또 23살에는 44, 45까지 쪄가지고 그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해본 것 같아요. 어떤 다이어트였냐면은 저녁 6시 이전에는 진짜 마음껏 먹고 6시 이후부터는 물 빼고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안 먹는 거를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학교 집이었기 때문에 엄마한테 공약을 어떻게 걸었냐면 제가 6시 이후로 뭐라도 먹으면은 엄마한테 벌금을 내겠다. 대신에 엄마도 나한테 뭐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하면서 조건을 걸어서 그거를 거의 몇 개월간 하루도 어기지 않고서 해냈어요. 먹고 싶은 거 건강하게 엄마 밥 잘 챙겨 먹으면서 6시 이후로 자기 전까지 안 먹으니까 되게 건강하게 잘 빠졌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이렇게 독소가 안 쌓였나 봐요. 그래서 그때 40일? 42까지 건강하게 빠졌고 그 뒤로 또 일본 유학 가서 맛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45? 막 46? 이렇게까지 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국 오니까 또 다시 돌아오고 그 뒤로 자취하니까 40에서 43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하는 거는 딱히 없고 원래 입이 짧은 편이에요. 한 입 먹고 배부를 때도 있고 2인분을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배달이나 외식을 진짜 안 하는 편이에요. 거의 연례행사급으로 안 하고 햇반이랑 날계란 하나, 노른자 하나 이렇게 먹거나 정말 햇반이랑 김치만 먹거나 그래요. 굶으면은 탈모도 오고 헬쓱해지고 피부도 거칠어져서 어떻게든 먹긴 먹어야 되는데 차려먹긴 귀찮고 하다보니까 맨밥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맨밥만 먹는 것도 당연히 건강에 좋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빈속으로 있는 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과식하게 되면은 바로 위염이 와서 며칠은 굶어야지 낫는 그런 체질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 찌는 체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제 주변에도 살 안 찌는 체질인 친구들 보면은 다들 하나같이 위염이나 장염 하여튼 속에 뭔가 문제를 하나씩 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제가 뼈대도 얇고 몸에 근육이 잘 안 붙는 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픈 모습도 많이 보여드려서 제 건강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걱정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는 운동 열심히 해서 튼튼이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형 말할 때 항상 외모는 서광준 씨 그리고 내면은 이상순 씨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딱히 그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같이 있어서 만났을 때 재미있고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상형의 뭐 윤곽? 밑그림조차 없는 상태고 그냥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사람을 접해봐야지 또 이상형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나중에 영상을 하나 따로 찍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세종대학교 수시 지원해서 수능 최저 등급 맞춰서 최초합으로 합격을 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머를 꿈꿔왔고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컴퓨터 공학과를 희망을 했었어요. 근데 재수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 경쟁률이 제일 낮은 공대 학과에 지원을 해서 아무 과나 가가지고 컴공으로 전과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그 학과에서 1년 반 동안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잘 다녀서 컴공으로 전과에 성공했습니다. 학과 학생회도 하고 대학방송국 아나운서도 하고 복수전공도 하고 알바도 했었고 제약회사 마케팅 활동도 하고 문체부 대외활동도 하고 컴공 대학원 연구실에 교수님한테 연락이 와서 연구실 들어오라고 연락이 와서 VR 연구실이어서 VR 게임 만들고 게임 만든 걸로 코엑스 전시도 나가서 상도 타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피팅 모델 해보는 게 버킷리스트여서 피팅 모델도 해보고 대학교 홍보대사도 하고 학교 표지 모델도 하고 학교 홈페이지 메인에 사진 걸리기도 하고 기사가 메인에 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타일 쉐어 모델 하고 무신사 모델 하고 여기저기 모델 많이 하고 일본으로 교환학생도 가고 일본의 펍틴이라는 잡지에서 모델도 하고 그래서 일본 출장도 다녀오기도 하고 갔다 와서 제가 꼭 다니고 싶었던 회사가 스노우여서 스노우 인턴도 하고요. 유튜브도 시작해보고 코딩대회, 독서대회, UCC대회, 창업대회 막 나갈 수 있는 대회랑 대회는 다 나가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진짜 많은데 학교 다니면서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워낙에 학교에서 기회장을 진짜 많이 열어줘요.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전국에 정말 많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공모전이나 장학금 되게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재밌겠다 생각이 들면은 무조건 해보는 스타일이어서 전공이랑 전혀 관련 없는 방송이나 모델 쪽 일들도 재밌어 보여서 했었던 거고 대학교 다니면서 8학기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나중에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나의 대학생 시절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즐기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그런 수상 이력이나 스펙 같은 거 많이 쌓아두셨는데 취업 안 하고 날려버리기 아깝지 않냐 이런 질문도 진짜 많았어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엄청 많이 듣는 얘기였는데 애초에 스펙을 쌓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했었기 때문에 그때 재밌었으니까 충분합니다.
유튜버라는 직업이 늘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내가 새로운 거를 창조해낼 수 있으니까 질리지 않고 흥미로운 직업인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쭉 본업으로 가져가지는 않고 이런 이런 일을 하는 유튜버, 이거 하는 유튜버 이런 것처럼 본업을 가진 유튜버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뭐 갑자기 제가 전공을 살려서 회사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해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오춘기가 온 건지 어쩐 건지 제 나이 때 20대 후반 친구들도 굉장히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또래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한창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남지 않은 20대 동안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내가 아직 보지 못했던 세상들을 경험하면서 저한테 맞는 일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또 새로운 것도 많이 해보고요.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 게 현재 제 목표입니다. 되게 긴 시간 동안 저의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10만 넘어서 이제 11만까지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만도 처음이고 앞으로 12만도 처음 해보겠지만 그러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그러겠지만 많이 배워가고 고쳐가면서 더 나은 김보현 보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실버 버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까지 보짱이었습니다. 안녕. 여우야, 이거 뭐야? 미국에서 온 거 아니야? 관심 없슈?